붙이시면 돼요. 해가지고 그냥 던지시는 거. 어차피 일로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아예 좀 더 게임을 더 그래서 높게만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 감사. 저 본점. 본점이요? 진짜 와. 저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 보시죠?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지도도 자원해서. 아. 공 오는 타이밍에 스윙. 오 와. 짱 짱 짱. 저요? 아유, 아유. 네네. 네. 사진 한 장. 하나, 둘. 네? 진짜 너무 재밌어. 사랑 받으시죠. 너무 입꼬리가 귀에서 안 내려오시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이리 오세요. 나가면 연습하신 대로? 네. 네. 어떻게 했는지 까먹네? 내 팔을 올렸나? 팔 올려서 했나? 안 올려서 했나? 이렇게 보고 잠깐 누나 올려서 하지 않았어? 올려서 했던 것 같아요. 오른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타를 맡았던 배우 유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말 TVN에서 9시 20분에 하는 졸업이라는 작품에서 같이 연을 맺게 돼서 저희가 스승과 제자, 이제는 스타 강사와 신입 강사, 시구자와 시타자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네. 저 말 그대로 아무 느낌이 안 나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올라가면 긴장돼가지고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이제 막 두산 찐팬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려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그냥 왔던 것 같은데. 네, 당황스럽죠. 네, 당황했죠. 저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도 얘기를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맨날. 그치? 그냥 그거 하나도 못했잖아, 우리. 그래도 정말 잘 던지셨고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는데 올라가니까 또 너무 기분 좋고 많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등번호가 서로 다르시잖아요. 그 등번호를 특별히 맞춘 이유가 있는지. 14년차 그 대치동 다음 반 스타 강사여서 짬을 보여주자
보여주자 해서 이렇게 14번 14년 차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1년 차 강사여서 숫자 1의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넘버원이다, 두산이 원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 원래 그 양의지 선수 응원하려고 왔는데 아까 제가 살짝 이병헌 선수한테 코칭을 받고 제가 실제로 처음 봤잖아요. 아 오늘 이병헌 선수를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덕분에 공도 잘 던지고 안 떨고 이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는 영 배틀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혀 도움은 안 됐고요. 다만 누나도 잘 던지는 거 보니까 좀 저도 갑자기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추억에 젖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만 했고요. 지국 선수분께서 너무 저를 예전부터 많이 좋아해 주셔서 팬이라고 네,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이제 두산 팬 하세요 이제. 그럼요. 네. 공식인 거야 이거. 오피셜이야 이거. 넘버원 1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졸업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두산 경기 종료 후 9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본방사수는 TVN 스트리밍은 오직 TVN에서.